지금 랩이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굳이 엄밀히 말하면은 랩이란 게 없습니다. 딱히 뭐 거창하게 랩이란 건 없고요. 그냥, 그래서 뭐 미션, 뭐 컬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말씀드린 건 별로 없고, 오로지 저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 전치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 과학기술정책대학원의 대학원 학과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평소 같으면 강의실을 빌려서 학생들의 질문도 받고 또 대학원 과정에 대한 설명도 드리고 하는 시간을 가졌을 텐데 코로나19 사정으로 인해서 오늘은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학과에 대한 설명을 하고 또 여러분의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과학기술정책대학원에서 공부하는 데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지원도 하고 계신데요. 오늘 기회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 드릴 수 있고 또 학과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여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우선 그 저희 학과 교수진들의 연구 분야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고 그 이후에 그 다음에 학생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 그리고 학교 생활, 학교 공간에 대한 소개 또 학생, 대학원생, 석사, 박사 학생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까지를 쭉 들어보는 시간을 1시간 정도 가지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저희 학교, 저희 학과 대학원 교수님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겠는데 현재 이제 전임 교수 8분이 이렇게 계십니다. 교수님들께서 잠깐씩 한 2, 3분 정도씩만 자신의 연구 분야 그리고 그 연구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과제, 연구 과제들을 소개해주는 시간을 먼저 가지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분은 김서영 교수님이십니다. 김서영 교수님을 대신해서 박사과정 김선웅 학생이 발표를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김서영 교수님 밑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 김선웅이라고 하고요. 저희 교수님께서는 정치학을 중심으로 공공정책, 그 다음에 R&D 정책, 그 다음에 과학기술 인력에 관한 정책을 주로 맡아서 하고 계시고요. 저희 교수님 지도하에 많은 학생들이 여러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제일 대표적인 연구 질문으로서 왜 우리는 과학기술의 증진을 위해서 공공재원을 투입을 해야 되고 재정 지원을 해야 되는지 그런 왜에 대한 질문이 하나가 있을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어떻게 하면 이 지원을 통해서 더 많은 과학기술의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how에 대한 질문이 또 하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또 다양한 토픽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 하나는 대표적으로 R&D 펀딩에 관한 것이고 그 다음에 R&D 평가, 그 다음에 기초과학과 빅사이언스를 위한 정책, 그 다음에 S&T 과학기술 계통에서 일하시는 많은 인력들에 관한 정책이 있을 수 있겠는데 그 중에서 또 김소영 교수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경력 단절 여성분들입니다. 예, 많은 연구를 진행하셨고 또 앞으로 미래도 더 하실 계획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다음 이런 질문과 주제들을 어떻게 하면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방법에 관해서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이제 퀀티테이티브라고 하는 정량적인 분석을 통해서 또 연구 질문을 답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정책 중에 하나를 잡아서 케이스 스터디 같이 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저널리즘이나 미디어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 컨텐츠 분석을 통해서도 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교수님께서 지난 STP에서 몇 년 동안 계시면서 진행하셨던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리서치 폴리시와 과학기술 인력,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 거버넌스, 그 다음에 인트라뮤럴이라고 해서 다른 그 외에 여러 가지 연구 과제들도 진행을 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리서치 폴리시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면은 MIT 테크놀로지 리뷰 같은 곳에서 매해 발표하는 미래 유망 기술의 발전 방향이나 정책 제안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수 과학 인력자들에 대한 포상 제도에 대해서 개선 방안과 지난 일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 이제 평가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도 진행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저희 두 번째 소개해드릴 교수님은 이번 봄학기부터 3월부터 새로 저희 학과에 합류하신 스콧 게이브리얼 노울스 교수님이십니다. Professor Knowles, it's your turn.
Hi, my name is Scott Knowles. My name is Scott Gabriel Knowles. I believe I'm the newest member of the department in STP. And let me just briefly introduce myself and what I work on. I'm a disaster researcher, so I'm interested in the ways that disasters shape society and the way that they are shaped by society. I'm particularly interested in disasters, not as events that happen to us, but as social processes that reflect the power relations that create and structure society and culture. I'm interested particularly in looking at disasters from the perspective of history. And in that regard, I pay attention to archives and the ways that we build material to understand what disasters mean and have meant over time. So I'm interested in how archives are used from the past, but also our responsibility to build archives in the present that can be used by researchers and policymakers in the future. I'm a scholar, so I like being in the library, but I also like being in the field. And so one of the things I like to do is to convene field schools and site-based research, and I hope to rejoin that kind of work as soon as COVID allows us to do this. I'm also engaged in policy advocacy at all different scales and in different countries. And I'm trying to use new media approaches and social media approaches to bring my work to a broader audience. The thrust of my work right now is engaged in what I call slow disaster research. That is, trying to take a deep historical dive to understand the preconditions of disasters that affect us today. I have an edited volume about Fukushima, which is coming out in 2 months. I've also got field site work happening right now in the coast of Texas, here in South Korea, as well as other sites, including Chile and Singapore and Japan. And lastly, I'll just point out that the COVID-19 pandemic has been a space for disaster researchers to try to amplify the work of their research community. And I have created a daily podcast, which I participate in and host every weekday, and just passed the one-year mark anniversary of that project. And I invite you all to watch and participate in that project. And I hope that you'll join us at STP. Thank you. Thank you, Professor Knowles. 다음 소개해드릴 교수님은 김형석 교수님이신데요. 형석 교수님은 여기 제 현장에 직접 오지 못하시는 대신에 동영상으로 본인 연구 분야 소개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럼 동영상을 통해서 김형석 교수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STP 김형석 교수라고 하고요. 이코노믹스 랩에 대해서 미션이나 비전이나 이런 걸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사실 랩이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굳이 엄밀히 말하면은 랩이란 게 없습니다. 딱히 거창하게 랩이란 건 없고요. 그냥 그래서 미션, 컬처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 별로 없고 오로지 저는 주로 굳이 일어나는 활동이 있다면은 저는 주로 논문 지도를 하고 학생들은 단독 저자의 논문을 쓰고 그 정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랩이 없는데 랩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어쨌든 지금까지 우리 랩에서 있었던 학생들의 논문 예를 한번 보면은 이제 학생일 경우에는 이제 논문 제목이 이제 한국어로 DSG 모형을 이용한 국제 탄소세 도입이 경제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했고요. 이 학생의 주요 연구 내용은 사실 요즘 많이 핫 이슈 중에 하나죠. 탄소세, 그러니까 글로벌 워밍으로 인해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갔을 때 최적 탄소세가 얼마일까를 계산하는 게 이 학생의 논문의 초점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많은 사람들이 잘 관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탄소세를 우리가 계산할 때 디스카운트 레이트, 다시 말하는 시장의 이자율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은 시장의 이자율에 따라서 또한 글로벌 워밍이 얼마나 심각함에 따라서 최적 탄소세를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은 톤당 탄소 톤당 2,500불 이건 달러로 이제 표시한 거죠. 2,500불 150불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 거죠. 이게 학생 1의 논문이고 그다음에 학생 2 같은 경우 이제 내생성 성장 이론은 연구 생산선 추정 한국 원작 산업을 중심으로 한 논문 제목인데 이 학생의 경우는 이제 소위 말하는 로머의 내생성 성장 이론이라는 모형을 통해 갖고 우리나라 원작 산업계 연구 생산성 그다음에
계산했어요. 추정해냈죠. 이게 아마 우리나라에서 아마 연구 생산성을 추정하는 거는 처음일 텐데 어쨌든 이런 걸 했어요. 그리고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아마 혹시 카이스트 궁금증 유튜브 채널에 보시면 알겠는데 뭐 축구 팬들의 파도타기 응원 패턴을 편민을 예측하는 거 과연 경제성과 어떤 관련인가 뭐 이걸 보시면 아는데 저는 이런 걸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저희 연구실에 있는 뭐 학생이나 교수들은 다 제각기 알아서 연구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난장판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제각기 연주 알아서 잘 연구하고 잘 자유롭게 연구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 첫 번째 학생 경우는 이게 노드하우스 모형을 사실 이용해서 그 논문을 쓴 건데 이게 공교롭게도 2018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고 로머 그 아까 두 번째 학생은 로머 모형을 써서 그 논문을 쓴 건데 이것도 공교롭게 2018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뭐그 거창하게 저희 뭐 랩이란 게 없고 랩이 없기 때문에 미션도 있을 수 없고 비전도 없고 리서치 프로덕트 뭐 이런 것도 없다고 볼수 있고요. 오로지 멘토 멘티 릴레이션십만 있고 굳이 그 지금까지 거쳐온 학생들 전반적인 학생들의 공통점을 보자면은 주로 이 좀비 영화와 축구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굳이 우리 연구실에 들어올 가입 조건이 있다면은 아마 여러분이 좀비 영화 축구만 좋아하시면은 얼마든지 우리 연구실에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어려운 시절인데 뭐 인터넷으로 아마 여러분 만나뵙게 반갑고요. 또 언제 좋은 시절에 만나뵐 날이 있겠죠. 그럼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네, 김영석 교수님 소개 감사합니다. 동영상으로 전해주셨고요. 다음 소개해드릴 교수님은 박경렬 교수님이신데요. 박경렬 교수님 여기 현장에 오셨습니다. 직접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과학기술정책대학원의 박경렬입니다. 비대면으로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 현장에 오니까 이렇게 뭐 ENG 카메라 같은 큰 카메라 두 개가 있고 배경 보니까 약간 유튜브를 보니까 교육방송 같은 그런 느낌인데, 아무튼 저는 그 대학원에서 지속가능 발전과 기술 정책 그리고 디지털 혁신 분야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그 연구와 이제 랩 소개를 드리면 먼저 이거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크게 세 가지 키워드인데요. 기술과 그리고 거버넌스. 거버넌스라고 하는 말은 아마 사회과학을 안 하셨으면 조금 생소하실게 들으실 수도 있는 말인데 기술과 거버넌스 그리고 디벨롭먼트 발전에 관련된 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특히 사실은 그 기술과 발전과의 관계, 또 거버넌스와 발전과의 관계는 사실은 연구가 많이 되어 있는데 기술이 거버넌스를 통해서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인디렉트한 그런 그 관계들은 아직 그 파악이 된지 못해서 그런 부분을 집중하고 있고요. 그세 가지 키워드는 이제 저희 이제 D랩인데 3D입니다. 그래서 기술은 디지털 기술, 그리고 거버넌스는 데이터를 통한 거버넌스, 그리고 발전은 사실은 사회 문맥적인 그 맥락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발전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많은 논의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포용적인 발전 그리고 수원국의 오너십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개발 협력에 있어서의 어떤 혁신적인 정책, development innovation, 그리고 디지털 사회에서의 포용, 디지털 불평등 문제가 요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디지털 인클루전 그리고 데이터 인사이드. 데이터를 객관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가 어떻게 사회적으로 구성되는지, 정치적인 함의는 무엇인지, 그래서 DILab, D랩으로 저희는 학생분들과 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정치사회적인 그런 디지털 기술의 의미, 디지털 불평등과 포용, 특히 최근에 데이터 기반의 정책적인 그런 그 드라이브가 굉장히 많은데 그것에 대한 본질적인 인실론적인 그런 함의들을 살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하는데요. Sustainable Development에서 과학기술의 역할,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그 기존에 있었던 발전 담론에 대해서 과학기술이 역할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기술 가버넌스는 사실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협력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경쟁의 대상이기도 하잖아요. 지금 미중 갈등을 보게 되면. 그래서 새로운 기술들이 들어오면서 권력 지형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조금은 매크로한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방법론 쪽으로는 다학제적인 것들 추구하고 있고 통합 방법론을 추구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현장 중심적인 그런 연구를 좋아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적인 그런 포커스들도 있고 자세한 사항들은 또 STP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 2, 3분밖에 안 돼서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진행하고 있는 ongoing empirical research들이 있는데요. 특히 학생분들께서 디지털 레이버 플랫폼 그리고 이제 팬데믹 상황에서의 데이터 공유 그리고 빅데이터와 발전과의 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 특히 현장 중심적인 정책 함의가 있는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으니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저희 STP는 교수님들 다 같이 이제 다학제적이고 다양한 방법론을 통해서 이제 서로 교류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대학원 진학에 그 시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경현 교수님 고맙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제 교수님들 연구 분야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혹시 뭐 질문이 있으시면 그 유튜브 채팅창 같은 곳에 남겨주시면 오늘 현장에서 답을 드릴 수도 있고 또 혹시 안 되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답을 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 교수님들 연구 분야 또는 학과에 대해서 질문 있으면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교수님은 그랜트 피셔 교수님이십니다. 피셔 교수님 여기 현장에 계셔서 직접 인사드리겠습니다. 피셔. Hello everyone. My name is Grant Fisher and I'm a philosopher of science at KAIST SDP. I'm also the director of the undergraduate minor program. I'm going to tell you a bit about what I do for my research. My mission is really to engage with the ways in which science and technology is used to help with policy problems. So for example, I'm really interested in how it is that we can engage with industrial pollutants and how new technologies may be introduced to tackle the shortfall in testing of those pollutants in the environment, or for example how it is that science and technology can be used to introduce innovations that may assist with improving public health and treating disease. So some of the typical questions that I'm interested in at the moment are, can sort of novel model systems like 3D mini brains help to improve toxicological testing? So here we've got, you know, sort of little functional parts of organisms that are being used to test, to, you know, test chemicals to protect us, right? You know, what are the problems that arise from these new kinds of technologies in terms of the knowledge that they offer and also the kinds of ethical problems that they may pose? I'm really interested in how it is that we often try to solve social and ethical problems using science and technology, right? Now, when does that work? Are there any rules that govern when it's good to do that? And when doesn't it work? And can we be honest about that? How is it that industry affects the kind of research that we do? Because there, you know, more research is being done now that's funded privately than has been done in the past, right? What effects does that have? Does that improve the information, the knowledge that we have? Does it improve the way that we deal with policy? Or does that have negative impacts as well? And what makes some kind of scientific research controversial, right? So in biotechnology, for example, stem cell research or other kinds of research may be controversial in some parts of the world, but may not be so controversial in others. And so how do we integrate different ways of regulating those kinds of technologies? Just to give you some current work that I'm completing or just been working on recently, I've been collaborating with colleagues in Berlin on a special issue of exploratory modeling in science, which is very much connected to, you know, finding new scientific ideas and finding new ways of dealing with those ideas. From, and the authors have been writing about things including molecular biology to economics. I'm just publishing a paper at the moment on using stem cells to replace animals in experiments, right? What kinds of
problems and benefits do we get from those new kinds of novel biotechnological models? And also, I'm more speculative at the moment, but I'm contributing to an upcoming special issue on what it means to pursue something. Why pursue certain kinds of scientific problems? And finally, I'd just like to mention my great students who are working on really interesting things. They're working on new methods in toxicology and drug design and other things. We're all sort of working together in this group. And if you're interested, come and talk to us and we can tell you much more. Thank you. Thank you, Professor Fisher. 다음 소개될 교수님은 박범순 교수님이신데요. 오늘 지금 박범순 교수님이 지금 소장으로 계시는 인류사회 연구센터 행사 때문에 현장에 지금 계실 수가 없어서 그 박사 과정의 우태민 학생이 박범순 교수님을 대신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범순 교수님 연구실 소개를 대신 전하게 된 우태민 학생입니다. 저희 랩에서는 현재 과학사 또 인류세 바이오 의학과 사회라고 하는 큰 연구 테마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고 있고요. 교수님께서는 역사적인 연구 방법론뿐만 아니라 뭐 국가 간 또 분야별 비교 연구를 주로 하고 계십니다. 이를 통해서 지식 생산뿐만 아니라 그것이 사회에서 어떻게 이용되는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계시고요. 보다 구체적인 연구 질문들을 조금 소개드리자면 과학기술의 양면성이라는 키워드를 들 수 있겠습니다. 슬라이드에 사진 두 장이 있는데요. 왼쪽에 보이는 사진은 올해 2월에 나사에서 보낸 화성 탐사 로버가 그 지구로 다시 보내온 사진인데요. 이 로버가 성공적으로 화성에 착륙해서 앞으로 이제 성공적 그 생명체의 흔적을 찾고 하는 탐사가 이제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화성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역설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구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특히 인류세 시대에 과학기술의 양면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중요한 연구 질문으로 가지고 계십니다. 또 과학기술의 양면성이라는 측면에서 또 익숙한 사례 중에 하나가 GMO인데요.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은 전북 지역인데 작은 마을에 길 하나를 두고 인접해 있는 유전자 재조합 작물의 시험 재배지 모습입니다. 식량 위기와 또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신품종을 개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데요. 이렇게 개발된 GM 작물들이 네, 이렇게 새롭게 개발된 GM 작물들이 실험실에서 나와서 경작지에서 또 주민들의 삶의 터전에서 또 오픈된 그 자연 환경에 놓였을 때 이 기술이 약속하는 것과 또 여기에 수반되는 위험에 대해서 새로운 이해와 갈등들이 막 생겨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전해드리다 보니 미흡하거나 또 더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박범순 교수님께 또 직접 들으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이상 소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차례는 전데요. 네. 제가 지금 사회를 보고 있는 관계로 제가 그 박사과정에 있는 김성원 학생에게 좀 대신해서 소개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지용 교수님 지도를 받고 있는 박사과정 김성은이라고 합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하고 있는 연구가 어떤 것인지 소개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은 이제 Technology and Social Imagination, 기술과 사회적 상상력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름에서 이제 잘 아실 수 있으시듯이 저희의 연구의 근본적인 가정은 기술이나 기술 시스템들이 그 자체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회를 살아나가고 어떻게 사회를 어떤 방향으로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 그 다음에 어떤 새로운 사회를 상상하는지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런 것을 기반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나은 살아갈 만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새로운 기술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런 생각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과학기술 정책을 말함에 있어서도 과학기술 정책이 이제 기술이나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우리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문제이고 그 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기술 시스템에 대한 그 새로운 해석이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구를 위해서 저희는 이제 주로 역사적인 연구로 어떻게 기술 시스템이 발전해 왔는지에 대한 연구
그리고 이제 그 인류학적인 연구로 현재 그 활발히 만들어지고 있는 기술 시스템상에서 새로운 의미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민족지학적 연구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를 좀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 이제 학생들이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이제 뭐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서 인간과 기술의 어떤 인터페이스라고 할 수 있는 점에서 그 새로운 관계들이 어떻게 생성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기존에 있었던 문화적 어떤 그 아이덴티티라든지 사회적 어떤 관계들, 그 다음에 어떤 윤리적 어떤 그 책임들 그런 것들이 신기술과 함께 어떻게 재설정되는지에 대한 연구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하지마비 장애인들과 그 엔지니어들이 함께 그 새로운 걸음을 만들어 나갈 때 걸음의 의미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또 이제 얼굴 표정을 인식을 하는 기술이 등장했을 때 그 사람의 얼굴의 의미는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학생들의 연구도 있고요. 또 이제 새로운 로봇이나 어떤 기술이 어떤 보건소나 교실과 같은 새로운 장소에 도입될 때 그곳에 있는 어떤 환자와 어떤 그 로봇의 관계, 또 이제 돌봄이들의 관계라던가 이제 교사와 학생의 관계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재설정되는지 그런 종류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제 Reconfiguring Human Technology Relations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비슷하지만 이제 좀 더 다른 그 분위기의 연구로는 이제 좀 더 환경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는 연구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도 역시 이제 그 자연이랑 그 사회, 기술 이게 다 이게 분리되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우리가 그 환경에 개입하는 새로운 기술을 만들 때 어떤 종류의 그 이 자연과 기술의 어떤 조합을 상상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국가가 어떤 자연을 어떻게 특정한 방식으로 개발하고자 할 때 그 우리가 가지고 있던 자연에 대한 의미는 어떻게 바뀌고 또 그 다음에 장소에 대한 의미는 어떻게 바뀌는지 그런 것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저의 연구는 이제 최근에 이제 심해진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것이 그 과학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그 이 굉장히 정치적이고 그 중국과 한국의 관계를 뒤흔드는 종류의 문제라는 걸 밝히는 연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주에 이제 풍력 발전기들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그 좋은 것으로만 볼 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제주라는 공간을 다시 상상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 그런 연구들이 있고 또 이제 그 이 세종시나 아니면 부산에 새로 만들어지고 있는 스마트 시티들이 그 인간과 시민됨, 그 다음에 스마트니스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다시 만들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학생들이 열심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개인 연구를 벗어나서 이제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전지현 교수님 주도로 그 A-Human이라는 리서치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그 이 다양한 종류의 인간성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분들을 카이스트로 초청해서 그 세미나를 듣는 그런 어떤 그 루즈한 그 네트워크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AI 에틱스에 대한 다양한 그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연구도 진행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박범순 교수님이 센터장으로 계시는 그 인류세 연구센터에서 그 후원을 받아서 그 우리 사회 다양한 공기로 인해 그 전해지는 위험들 예를 들어 뭐 코로나도 있을 수 있겠고 뭐 폭염도 있을 수 있고 미세먼지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것에 사람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또 그런 위험과 같이 살아나가려면 어떤 자연적 기술적 어떤 대비가 필요한지 그런 것에 대한 좀 더 창의적이고 좀 실험적인 연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거에 더 관심이 있으시면 저희 연구실에 오시거나 아니면 연락을 주셔서 같이 더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역시 제가 직접 안 하고 부탁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입니다. 저보다 더 잘 소개를 해줬고요. 네. 다음으로는 최문정 교수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그 카이스 과학기술정책대학원의 최문정 교수라고 합니다. 저는 사회복지학 박사를 받았고요. 그 조금 더 학문적으로는 논현학자입니다. 그래서 논현학이란 분야를 아마 생소하게 들으실 수도 있을 텐데 제론탈러지라고 해서 사회가 인간의 노화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인구 변화로 인해서 사회가 어떻게 변할지 그런 학문을 그런 연구를 하는 분야이고요. 저희 연구실은 이름은 Aging and Technology Policy Lab인데 이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Aging Social Welfare 그다음에 Technology Policy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주안적으로 보는 거는 그 새로운 기술,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이 등장했을 때 과연 사회가 어떻게 변하고 정책이 변할 때 우리가 굉장히 중심적으로 보는 거는 또 인구 변화 그리고 사회 정의가 굉장히 키워드가 되고요. 그래서 사회 불평등이 과연 더 확대되는지 줄어드는지 그리고 이러한 기술 변화로 인해서
어떠한 사회 부작용이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이제 실제적인 정책을 제안하는 그런 연구를 해서 사실 그 인문사회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인문학 쪽은 조금 더 이제 순수 약간 그 natural science처럼 뭐 화학, 물리 이런 쪽에 좀 더 가깝다면 이제 그 공학이랑 좀 더 가까운 게 소셜 사이언스 사회과학이거든요. 근데 저희 연구실은 굉장히 applied social science 그 실제적인 어떤 그런 연구를 하고 있어서 실증적인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주로 많이 하는 게 이런 연구를 하려면 뭐 어떤 전공을 해야 되나요? 뭐 이공계도 괜찮나요? 아니면 문과도 괜찮나요? 이런 질문 많이 받는데 저희 연구실은 지금 6명의 학생으로 돼 있는데 그 박사과정 4명과 그 석사과정 2명인데 그 학생 중에서 2명은 문과 그리고 4명은 그 학부에서 이공계를 나왔고요. 근데 저희가 쓰는 방법론은 사실 조금 데이터를 많이 그 사회통계를 많이 쓰는 연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 어떤 연구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에 있던 없던 그 지식을 생산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다양한 폭의 뭐 질적 방법론이 굉장히 뭐 에스노그래피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인터뷰 정도의 어떤 질적 연구도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은 빅데이터 어널리시스로 조금 더 연구 영역을 확장하고 있어서 특히 약간 통계에 좀 자신이 있다 뭐 이런 학생들이 오면 아마 굉장히 즐겁게 연구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연구실에 비해서 좀 공학 비슷하게 약간 이공계 랩하고 비슷하게 운영이 돼서 저희는 굉장히 프로젝트 베이스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현재 6개의 리서치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국책 연구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이제 요즘은 산업체까지 아이 과제까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목록을 보면은 요즘 하고 있는 연구 프로젝트인데 이거 외에도 사실 저희가 국제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그 Equals라고 UN에서 하는 캠페인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파트너가 돼서 그쪽 관련된 그 젠더 이니퀄리티 관련된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래에 좀 하이라이트할 만한 연구는 그 보건복지부 과제로 고령 운전자에 관련돼서 공대 교수님들과 같이 빅데이터 분석해서 사회 정책을 그 도출하는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IITP 과제로 큰 컨소시엄에 들어가서 공정한 인공지능 관련돼서 저희는 이제 공정성이 무엇인가 개념을 그 수치적으로 잡아주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뭐 보건소 관련된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마 STP를 생각하면 아마 좀 다른 학교를 갈까 다른 비슷한 전공을 갈까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을 텐데 저는 전 세계에서 STP만큼 이렇게 독특한 빛깔을 가진 그 대학원은 없다고 생각해요. 8명의 교수님들이 다 다른 전공을 가지고 있고 운영하는 방식도 다 다르고 학생들도 그만큼 굉장히 개성이 넘칩니다. 그리고 상당히 수평적인 문화도 가지고 있어서 학생들 중에서 기존에 있던 어떤 약간의 그 기존의 시스템과 좀 더 다른 새로운 게 도전하고 싶은 사람 그리고 카이스트가 아시다시피 이제 굉장히 이공계 중심 대학이라서 신기술이라든가 어떤 굉장히 좋은 세미나 같은 것도 많이 열리고 다른 학과랑도 그 콜라보레이션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여건에서 연구하고 또 공부하고 있으니 그 저희 연구실뿐만 아니라 이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이메일이나 아니면은 그 뭐 개별 면담 같은 거를 요청하셔서 뭐 줌 회의도 요즘 많이 하니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문정 교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학과에서 어떤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고 일하고 싶어 하시는지에 대해서도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셨고요. 또 지금 또 마지막에 언급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유튜브로 설명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관심 있는 학생들은 언제든지 그 교수님들께 또는 이제 학생들에게 연락을 해서 관심사를 서로 얘기하고 나누고 하다 보면 이 대학원이 본인이 희망하는 공부와 잘 맞는지 어떤지를 좀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신유정 교수님 소개하겠는데요. 신유정 교수님은 우리 학과에 있는 과학기술사회정책연구센터에 계시면서 또 STP에서 수업도 개설하시고 수업과 그러니까 교육과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특히 신유정 박사님은 그 석사와 박사를 우리 STP 프로그램에서 마치셨다는 점도 덧붙여둡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STP에서 연구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신유정이라고 합니다. 전치현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셨듯이 저는 원래 학부는 뭐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기계공학을 전공한 공학자였고요. STP 부전공을 하고
과학기술정책대학원에 진학해서 계속 공부를 하면서 현재는 과학기술정책학자로서 커리어를 쌓고 있습니다. 뭐 이런 진로 변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문의 메일 주시면 솔직한 답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뭐 거창한 연구실은 없어서요. 제 연구 관심사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로 과학기술 분야에서 어떻게 새로운 지식이 만들어지고 이용되는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주로 지금 보시고 계시다시피 주로 새로운 과학기술 데이터가 어떤 다양한 학제 간 인터랙션 속에서 또는 어떤 다양한 사회의 도메인 속에서 만들어지고 어떤 모습으로 활용되는지 또 이런 데이터들이 어떻게 국경을 넘어서 서로 다른 국가로 이동을 하고 영향을 미치는지 이 플로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주로 바이오메디컬 데이터의 플로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데이터 플로우에 영향을 미치는 지식 정치 또는 사회 정치, 국제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 과정에서 형성되는 일종의 빅데이터의 도덕적, 정치적, 경제 체제의 모습을 실증적으로 밝히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학기에는 AI Big Data and Society라는 이름으로 부전공 수업을 개설했었고요. 이번 학기에는 그러니까 이런 생태계에 주로 참여하는 과학자들이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과학자들이 한국 사회에서 만들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 그 카이스트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번 학기에는 카이스트와 한국과학이라는 이름의 부전공 교양 공통 인정 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연구나 그 수업에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에 아래 지금 제시해 놓은 제 사이트로 오시면 더 자세한 사항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과학기술 정책학자로서의 진로 고민에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메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희영 교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모두 9분 교수님들 연구 분야 또는 이제 교육 분야를 소개해드렸고요. 지금부터는 9분 다 소개하느라고 시간이 좀 많이 가긴 했지만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그 학과에서 다양한 분야의 연구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개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에는 어떤 기본적인 정보는 아주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고 여러분께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조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하고 생활하는지 그 얘기를 조금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 건 이제 STP에 관심 있으신 분들 중에 조금 더 어떤 연구들을 하는지 또는 어떤 토론들을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학과에서 개최하는 콜로퀴엄 시리즈에 참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대면, 비대면 좀 섞어서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콜로퀴엄 대략 2주에 한 번 정도 개최되고요. 온라인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홈페이지 이제 포스터에 있는 이메일 주소로 연락하시면 줌 링크를 통해서 접속해서 우리 학과에서 벌어지고 있는 세미나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학기도 지금 이제 대략 2주에 한 번 정도 모두 7번의 콜로퀴엄이 계획되어 있으니까 그 대학원에서 하는 연구 분야와 관련된 여러 가지 학술적 토론을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가 콜로퀴엄에 있습니다. 그렇게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학생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할 텐데요. 저희가 이제 학생 그룹은 대략 이런 정도 됩니다. 지금 30명 이상의 졸업생을 배출했고, 그리고 40명, 50명에 가까운 현재 석박사과정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하고 생활하는지가 가장 뭐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사항일 텐데요. 그에 대해서 이제 곧 이제 저기 다른 학생이 나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교과과정도 석사, 박사 교과과정들이 홈페이지에 다 게시되어 있으니까 필수로 들어야 하는 학점의 개수 또는 교과목들의 명칭 이런 것들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 박사과정 학생인 강미량 학생이 나와서 학과에서 벌어지고 있는 학생들 관련 공부와 연구, 뭐 생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사과정 강미량이라고 합니다. 저는 학과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출판들 아니면 활동들을 소개하기 위해서 나왔는데요. 첫 번째로 보여드리는 슬라이드는 저희 그 아주 좋은 그 책들을 많이 써가지고 이런 책들을 썼고 그래서 여러분께서 참조하실 수 있는 책들을 소개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 학과가 학생들끼리 공부하는 것을 상당히 많이 장려를 해준다는 점인데요. 저희는 그 한 학기에 한 번씩 그 학과에 프로포절을 내면 학생 활동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STS를 따로 학생들끼리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그 비판 철학을 이제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꼭 공부에 관련된 것이 아니더라도 밴드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영화 상영회를 하는 등 여러 가지 면모로 학생들의 학업적 그리고 창의성을 강조를 할 수 있는 그 증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창의성의 한 면모로 그 가장 요즘 돋보이고 있는 게 SNS인데요. 그 박사과정 학생이 운영하고 있는 SNS인데 그 상당히 많은 정보가 올라오니 그 다음 그 홈페이지를 꼭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놓칠 수 없는 게 학과의 이런 그 코지한 그런 공간들인데요. 학생들이 그 모여서 다들 같이 공부를 할 수 있고 언제든지 그 학과 내에 있는 공간들을 많이 쓸 수 있고 또 공부 스페이스들은 랩별로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다 모여서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서로 도움을 많이 받으면서 그 앞에서 끌어주고 나갈 수 있는 학생 생활을 그 즐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학생들의 그 진짜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학생 활동과 공간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특별히 석박사 과정 학생 4명이 자신이 어떻게 STP에 와서 공부를 하게 되었는가, 또 어떤 것을 하고 있는가, 그런 것이 본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아마 이런 자신들의 얘기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4명 학생들의 얘기를 차례로 들어보면서 여러분들도 내가 이러이러한 경로를 관심을 가지고 경로를 거쳐서 공부를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 자신의 얘기를 소개해 줄 학생은 석사과정의 정현수 학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과학기술정책대학원 석사과정 4학기에 재학 중인 정현수입니다. 저는 박경렬 교수님의 지도를 받고 있고요. 저는 석사 논문 연구 주제로는 팬데믹 상황에서의 디지털 플랫폼과 데이터 쉐어링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STP에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와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학부 때는 화학교육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과학기술 정책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제가 과학교육학 시간에 과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한 것도 있고, 제가 교환학생 가게 되면서 Why Education Matters라는 워크숍에 참여하면서부터인데요. 제가 워크숍에서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인 SDG에 대해 알게 되었고, 거기서 만난 다양한 정책 관계자분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정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캐리스에서 주관한 선도교사 초청연술총에서 제가 ICTD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서 지원하게 되었고요. 대학원에 와서는 관련해서 ICT나 과학기술 정책과 관련된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업 외에도 제 개인적으로도 관심 분야에 대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는데요. 네, 저 작년 9월부터 UN 개발계획 서울정책센터에서 인턴으로 일을 했습니다. 개발협력 분야에서의 민간 분야와 파트너십 관련한 일을 했었고요. 수업이나 연구 외에도 대학원에서는 연구조교로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저는 작년에 스마트시티나 과학기술 혁신과 관련된 연구조교로 일을 했습니다. 이처럼 저희 대학원에 오시면 과학기술 정책과 관련해서 연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과학기술 정책에 관심 있는 분들을 환영합니다. 저희 대학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얘기를 들려줄 학생은 석사과정에 있는 조엘 샹팔레 학생입니다. 굿모닝 에브리바디. So it's really nice to meet you all. My name is Joël Champalet and I'm a master's student here in STP under the advising of Professor John. I work on the question of smart city and the transformation of inhabitants' behavior under smart systems. I came to Korea and this graduate school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a little bit over a year and a half ago, and after finishing a master's degree in France in the field of geography and land planning. So I actually do not have any scientific or engineering background. But I was interested to study the question of smart cities through more social science and humanistic lens.
So after reading some Korean scholar on that topic, I decided to pursue my study there. So here I will briefly speak about my experience as a foreigner in this department. So I'm not the only foreign student here, but as most classes are in English, I would say that language is not necessarily a barrier to accessibility in terms of class and knowledge. I was a little more concerned about administrative affairs and relationship with other students when I arrived, but STP is actually very welcoming and quite warm. There is always people to help you, always willing to include you in whatever they do and to get to know you. Nevertheless, I would recommend any foreigner wanting to apply to STP to learn a little bit of Korean before coming and to actually pursue a little bit of Korean language studies once they arrived. It does make daily life as well as research way easier. Another aspect of STP which I really liked and which really appealed to me before coming here and still helped me during my journey here is the very multidisciplinary aspect of this department. I think you could have felt that already. Everybody, be it professor or students, have very different interests in this research area, and they are always willing to share their knowledge and experience with you whenever you have any questions. So once you enter STP, you will learn a lot of various topics and have discussion with people that have had quite different life experience. And I think that to grow as a student, as well as a future researcher and scientist, such discussions are always fruitful and helpful to you. So I hope that my very brief talk could have been of any help to any of you, and then I hope to see you here in STP in next future.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Joel. 다음으로 나와서 얘기해줄 학생은 박사과정에 있는 성두연 학생이고요. 성두연 학생은 현재 그 STP 학생 그룹의 대표를 맡고 있기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STP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성두연이라고 하며 클린트 피셔 교수님의 지도하에서 과학철학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의 학문적 여정에 대해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과학 전반에 대해 읽는 것을 무척 좋아했는데 중학생 때 부분과 전체라는 책을 통해 처음으로 물리학과 철학에 관해 진지하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부분과 전체는 불확정성 원리로 유명한 물리학자인 베른 하이젠베르크의 회고록인데 현대 물리학의 심오한 철학적, 역사적, 그리고 문학적 배경을 생생하게 소개하는 책이어서 저는 머지않아 물리학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학부생 때 저는 어릴 적의 꿈을 따라 물리학을 전공했는데 카이스트에서 처음 들은 교양 수업인 서양 철학사를 가르치셨던 피셔 교수님의 맺은 인연을 통해서 STP로 오게 되었습니다. 서양 철학사는 데카르트, 프랜시스 베이컨과 칸트와 같은 위대한 철학자들의 저작을 탐독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나누는 토론과 논술 중심의 수업이었는데 저는 서양 철학사 수업을 통해 철학의 매력을 다시 느끼는 동시에 교수님과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세월이 흐르면서 저는 저의 학문적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다가 피셔 교수님과의 만남을 기억하고 2016년에 STP로 진학을 하였습니다. 저는 석사 과정 동안 다양한 주제를 탐구할 수 있었는데 특히 당시에 큰 화제였던 철학자 니 보스트롬의 초지능 이론과 지도 교수님께서 가르치신 한 수업의 조교로 일하면서 알게 된 프랑스의 철학자 미셸 푸코의 저작에 심취하게 되었는데 저는 두 관심사를 통합하여 인공지능에서 비롯되는 위험에 대한 담론을 푸코 철학의 관점으로 해석한 석사 논문을 썼습니다. 한편 저는 박사과정을 시작하면서 저의 관심사를 위험평가 전반으로 넓혔는데 박사 자격 시험을 준비하면서 독성 위험평가에 대한 사례 탐구를 통해 과학 내 가치 판단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논하는 과학 철학의 한 문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문헌을 바탕삼아 저는 현재 독성 위험평가를 위한 시험법의 과학적 검증이라는 그 현재 진행형의 정책적 난제에 대한 과학철학적 접근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돌아봤을 때 STP에서 어릴 적부터 열정을 가졌던 분야를 연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정말 큰 행운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 저는 학문에 대한 저의 열정을 계속 불사르면서도 저희 사회 미래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연구를 계속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과학과 철학에 대한 열정을 따라 STP에 오게 된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얘기를 들려줄 학생은 박사과정의 김태경 학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사 신입생 김태경이라고 합니다. 앞에 세 분께서 이제 학생으로서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졸업하고 석사 졸업을 STP에서 하고 STP라는 정책기관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STP에서 배웠던 것과 정책기관에서 경험했던 것들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학부 때 전공이 정치외교학이고 처음에 STP를 지원했을 때는 과학기술에 대해 상당히 도구적으로 이해를 한 상태에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뭐 경제성장이라든지 국가안보라든지 이런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서의 과학기술에 관심이 있었는데요. 제가 여기 절대반지 사진을 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과학기술 일종의 절대반지처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강력하지만 약간 수동적인. 근데 사실 실제로 뭐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이제 반지를 보면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또는 어떤 목적을 이루고 싶은지에 대해서 그만 고민을 하지만 실제로 반지를 끼고 나면 반지가 말을 걸고 당신의 생각을 바꾸고 삶을 바꾸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과학기술도 이거랑 비슷한 영향력을 가졌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STP에서 이제 배웠던 것 중에 제일 그래도 인상 깊게 남아있었던 부분은 과학기술이 이제 단순한 수단 같은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고유한 의제를 가진 하나의 주체로서 파악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인간과 사회와 과학기술이 어떻게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서로를 바꿔나가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STP 지원을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에 일을 했던 STP라는 곳은 되게 다양한 과학기술과 관련이 된 이슈들을 다루는 기관인데요. 굉장히 프랙티컬한 문제부터 굉장히 아카데믹한 질문까지 다양하게 던지는 기관인데 제가 참여했던 과제들 중에 좀 재미있었던 주제들을 몇 가지 소개를 드려보면 어떻게 하면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R&D 아웃풋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하면 글로벌 밸류체인에 한국이 좀 더 효과적으로 참석을 하기 위해 어떤 기술을 발굴하고 투자를 할 것인가? 아니면 또 굉장히 거시적인 관점에서 왜 한국에는 이렇게 되게 좋은 제도와 시스템들이 많은데 여전히 혁신을 활성화되지 않는가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 기관이고요. 또 다양한 이제 국제 주체들과도 이제 국제 협력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APEC, 아세안, UNSCAP 이런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OECD 팀에 소속이 되어가지고 1년 동안 일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STP가 OECD 전체에 대응을 하는 건 아니고 그 OECD 산하의 커미티들이 26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 Committee f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Policy라는 커미티랑 그쪽에 이제 한국 대표로서 STP가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 CSTP에서 되게 재미있는 의제들을 많이 발굴을 해가지고 이제 약간 조금 더 선제적인 의제 발굴을 하고서 노력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개별 국가에서는 운영을 하기 힘든 Very Large Research Infrastructure, 소거대 연구 인프라라든지 아니면은 COVID-19이 끝난 이후에 연구 생태계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 이런 질문들을 CSTP에서는 던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제가 STP에서 경험했던 것들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드린 거고요. 저는 이제 이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STP에서 좀 더 박사과정에서 디벨롭을 해보고자 다시 석사 신입생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4명의 학생들에게서 그 STP에 관련된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다 보셨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관심사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STP에 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몇 가지 질문들도 지금 저기 채팅창에 올라온 것 같은데요. 그거 질문을 이제 잠시 후에 다루기로 하고 그 질문과 관련된 것 같기도 하지만 몇 가지 정보들만 제가 빠르게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에 약간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STP 졸업한 후에 진로에 대해서 석사 혹은 박사 졸업한 후에 진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연구소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연구기관으로 학생들이 진출하고 있고요. 또는 기업으로 가는 경우 또는 창업을 하는 경우 다양하게 있습니다. 또 물론 이제 그 해외 국내 박사과정에 진학해서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계, 연구, 그 다음에 기업 그렇게 다양한 방향으로 학생들이 지금 진로를 선택해서 나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제 학생들이 이제 그 석박사 과정에 등록해서 연구를 하고 수업할 때 어떤 정도의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역시 슬라이드를 참고하시고 홈페이지 또는 학과에 문의하시면 더 자세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을학기 모집 일정이 이제 곧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2021년 가을학기에 학업을 시작할 학생들은 지금 4월 초부터 원서 접수가 시작되니까 조금 서둘러야 하실 거고요. 내년 봄, 2022년 봄학기에 학업을 시작하실 학생들은 이제 아마 올 여름에 7월 정도에 다시 학교에서 공고가 정확하게 나갈 테니까
학교 홈페이지 등을 좀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카이스트가 입학 전형 일정이 다른 학교보다 조금 빠른 경향이 있어서 좀 미리미리 날짜를 확인하고 준비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요. 오늘 그 올려오신 질문 중에 몇 가지를 좀 답을 간단하게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해 주신 것 중에 입학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가 무엇인가? 어려운 질문이네요. 이 뻔한 얘기 같지만 입학 때는 그러니까 지원하실 때에서 우리가 면접을 보통 다 하는데요. 대학원에서 공부할 준비가 되어 있나 이걸 보는 것 같습니다. 뻔한 얘기인데 이게 STP에서 왜 또 약간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과들은 학부에서 그것을 전공하고 그 다음에 그 같은 학과로 대학원을 진학하기 때문에 학부 교육을 충실히 이행했다면 대학원에 진학해서 공부할 준비가 되었다 이렇게 대략 판단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저희 학과 같은 경우는 학부에서 이것을 전공하는 학과가 없고 그런 경우가 이제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우리 대학원에 와서 대학원 수준의 깊이 있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사실 조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와 면접을 통해서 그런 걸 확인하고 있고요. 학부에서 과학기술정책 전공을 하기가 굉장히 드문 일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다른 수업이든 또는 그러니까 논문과 책을 찾아보든 또는 여러 가지 세미나에 참가하든 또는 기회가 된다면 연구과제에 참여해보든 이게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우리 대학원에서 연구하는 주제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왔고 실제로 어떤 공부를 스스로 또는 다른 동료들과 함께 해왔다는 그런 것들을 조금 확인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통해서 이제 굉장히 새로운 분야이지만 여기서 공부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보이는 학생들을 저희가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제 학생이라고 표현하시는데 아마 이제 직장이 있는 상태에서 직장을 유지하면서 대학원에 다니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직장을 다니면서 대학원 다니는 학생들을 우리가 일반 장학생이라는 범주로 부르고 있는데요. 그런 분들이 이제 몇 분 계시고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직장과 학업을 병행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그렇게 이제 잘 해나가고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신데요. 수업에서 잠깐 말씀드리면 대부분 대학원 수업 중에 이제 필수로 되어 있는 두 과목 수업은 우리가 저녁에 개설하고 있습니다.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개설하고 있어서 퇴근 이후에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수 수업은 그렇게 저녁 시간으로 개설을 하고 있는데 그 밖에 이제 선택 과목들은 대학원 수업들은 저녁 개설은 아니고 보통 오후 시간 또는 이제 오전 시간에 개설이 되고 있어서 만약 직장과 병행하기를 희망하신다면 그 직장 측과 잘 협의 또는 뭐 여러 가지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그 수업을 듣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이제 가능해질 수 있도록 또 직장 쪽에서도 좀 잘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웃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수업을 잘 하고 논문을 쓰시고 하는 분들이 계시다. 네, 그것들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제 학교 그러니까 지도 교수님과 또 학과 그리고 직장 이 모든 쪽에서 다 이제 좀 상의하고 협의가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질문으로는 현재 Policy for Science 연구가 대부분인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Science for Policy, Science Advocacy 관심이 있다 이런 연구도 할 수 있을지 연구 자료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Policy for Science든 Science for Policy든 다 뭐 하실 수 있고요. 실제로 그렇게 굉장히 다양하게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교수님들마다 진행하시는 연구 방향이 있고 과제들이 있으니까 그것들의 영향을 받는 경우들은 뭐 많이 있죠. 많이 있지만 또 학생들이 스스로 찾아낸 연구 주제를 가지고 교수님께 제안하고 그것을 이제 학위 논문 과제로 채택하는 경우들이 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답이긴 하지만 연구 자유도가 당연히 있고요.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자유도가 당연히 있고 그러나 또 그것은 이제 그 지도 교수님과 항상 상의하고 협의해서 어떤 방향이 바람직할지 이렇게 이제 협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연구 과제는 정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학기마다 대략 몇 명 정도 학생들이 입학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학기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대략 보면 1년에 석박사 합쳐서 한 뭐 10명 남짓 되는 학생들을 뽑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봄학기, 가을학기 합쳐서 10명 조금 넘는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경쟁률이 조금 있는 편입니다. 조금 약간 높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안타까울 때가 굉장히 많지만 여러 가지 학교의 정책이나 하정들 때문에 저희가 뽑고 싶은 만큼 다 못 뽑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석사 졸업생들의 연평균 박사 진학률. 제가 정확히 계산을 해보진 않았지만 상당히 많은 수의 학생들이 박사에 진학하고 있습니다. 석사 공부를 하다 보면 아마 공부를 더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질문이 계속 올라오고 있네요. 네. 현재 직장인으로서 박사과정 진학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 경우 박사과정 지원 여건이나 입학 가능성에 네. 네, 이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직장을 유지하시면서 학업을 하시는 것이 가능한데 그중 저희가 일반 장학생이라는 범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이제 그 당연히 그래서 입학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원 요건을 제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저희가 직장이 있으시면 하는 경우에 석사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직장을 뭐 2년 경력 또 박사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3년 경력 이런 이제 관련된 어떤 분야 또는 이런 것들을 이제 하셨다는 경력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석박사 과정에 이제 들어오셔서 학업과 직장 생활을 병행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런 정도의 요건을 두고 있으니까 홈페이지에서 정확한 내용을 참조하신 다음에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 같이 공부하고 싶은 교수님께 또 연락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이 정도 질문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중요한 질문들 많이 해주셔서 대략 어느 정도 다루어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지금 슬라이드에 Q&A 여러 가지 뭐 질문들이 있는데요. 혹시 뭐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또 개별적으로 연락하셔도 좋고 학과 사무실을 통해서 질문 주셔도 좋고 교수님들이나 또는 현재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질문 주셔도 좋겠습니다. 시간이 약속된 시간이 이미 꽤 지나서 더 질문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처음으로 유튜브로 뭐 이렇게 하느라고 다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고 최문정 교수님을 비롯해서 학생들이 여러 이 행사를 준비해 주셨는데 감사의 뜻을 전하고요. 그 대학원 입학이나 공부 학업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학과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또 그리고 학생 생활에 대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학생 대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아마 친절하고 자세하게 응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그 설명 과학기술 정책대학원 설명회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앞으로 4월, 7월 하여튼 그 그러니까 앞으로 다가오는 입시 지원 기간에 잘 준비하셔서 좋은 학생들을 또 계속 만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